이 시닝이 변방 도시이기 때문에, 변방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 저쪽에서 서역에서 들어오는 그 문화, 그리고 중원 문화, 그것이 겹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요. 이곳은 이제 그 중에서도 호이주, 회족, 회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찾던 음식을 발견했는데요. 저 지하우 쌍즈바. 아, 이게 쌍즈라는 이제 이쪽 그 회족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에요. 일종의 그 기름에 튀겨가지고 우리 꽈배기 먹듯이 그런 건데, 저게 왜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이끌게 했냐면, 소동파가 저 쌍즈와 관련된 시를 남기고 있어요. 저게 굉장히 오래된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간식입니다. 아야, 아버님, 하. 거기 간, 니, 저, 쌍즈의 양즈마. 아, 알아, 谢谢.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어뜨려 뱀이 똬리를 틀듯 반죽을 둥글게 감아놓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냥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인데요. 손으로 빚은 예술 작품인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늘려가지고 가늘게 만드는군요. 우리 그 짜장면 뽑듯이. 야, 이 손 눌림이 얼마나 빠른지 못 따라가겠어요. 뱅글뱅글 눈 돌아갑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섬섬옥수 고운 손으로 실처럼 가는 바닥을 뽑아낸다고 그렇게 수동파가 노래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딱 그러네요. 수동파가 싼즈 만드는 여인을 노래한 시입니다. 신쇼 추청 위수신 비오 젠추 는 황신 예라이 춘쇠 우칭중 야비엔 자른 편비진 정말 표현이 딱 맞지 않나요? 식구처럼 길게 뽑아낸 하얀 반죽을 기름에 튀겨내니 황금색의 먹음직스러운 과자가 됩니다. 这样拐的是有什么意思？这个啊，你这不拐的话太长了呗。啊，是吗？这样好看呗。啊，好看。啊，是是是。 그야말로 보기 좋게 튀겨져 있습니다. 또 맛은 어떨까요? 네, 이게 지금 막 튀겨낸 겁니다. 오, 추요. 아, 또 여기 가려. 아, 이 양말이 그냥 막 꺼낸 걸 줘가지고, 아이고, 그냥 놀랬네. 이 사이즈 지금 48 조이요. 48? 아, 아. 이 사이즈 48 조이요. 우리 이신 쪽에 15대, 34대, 1년. 아. 그것도 그 7, 8대, 10대, 1년. 이 음식이 옛날에는 한구라고 불렸어요. 한구. 그러니까 찰 한자에다가 가출 구자. 왜냐면 한식절에 불을 못 피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식 되기 전에 이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들에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 쌍지의 전신이 한구예요. 지역마다 종류가 많고 맛도 다양한 쌍지는 후유족이 손님을 대접할 때 많이 먹는 음식이랍니다. 이 청년도 한가득 사갑니다.
特别好是吧？特别OK的。你喜欢嗓子吗？我喜欢，我天天都要，我天天都要个四五把六七把。哦，这样吗？四五把六七把，这么多？我们家是餐厅，天天需要他们家的嗓子，客人喜欢，客人特别喜欢吃。啊，这样子呀。